앞으로. 알았어, 있어. 왼에 다섯 앞. 됐다, 오케이. 됐어, 당겨. 볼. 다시. 더 눌러, 더 눌러. 감사합니다. 아, 얼음깻밥 서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연 호양이입니다. 자, 여러분들 해냈어요. 아, 해냈어요. 아, 어딜 가든 요즘 그 소리예요. 와. 제가 오늘 촬영을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저희 헤어 메이크업 언니가 마치 나의 딸을 보는 듯한 느낌으로 영광을 봤다고. 왜냐면 그 일반인 분들도 무서워할 수 있잖아. 어, 네. 근데 진짜 다들 눈물을 흘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 근데 20번 봤거든요. 다 외웠어. 자, 우연님 은메달 소식을 들려드리면서 예, 그 VCR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서 네. 한번 예, 뭐 이렇게 리뷰 느낌으로 네. 그때 소감이나 이런 거 어땠는지. 아, 저의 다큐멘터리. 예, 그러니까. 예, 저의 영웅담 한번 보시도록 그거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예. 예. 어차피 그거 보셨죠? 봤죠. 아, 인트로부터 강렬해요. 인트로가 이 친구가 리안이거든요. 리안이. 이 친구가 저보다 체급이 높아가지고 힘도 엄청 세. 금메달 따는 모습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잘할 수 있어. 됐다, 오케이. 됐어, 당겨. 볼, 볼. 다시. 볼 잡는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볼 잡을 때 약간 무서웠어. 상대가 좀 다칠까 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을 킨 이유는 야, 이거 레슬링대에 나가도 지금 자른 거야 이거? 아직 안 자른 거예요. 이거 봐, 이거 리얼 내 손톱이야. 진짜 리얼 제 손톱이거든요. 길은 정말 힘들게 길렀는데. 장난 아니네. 진짜 근데 손톱이 길면 다치니까 상대방이. 그 우연님도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손톱이라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에요, 여자들한테는. 아, 그래요? 못 보겠어. 손톱이 얼마 정도 하는지 아세요? 네일아트 뭐 3만원, 4만원. 네일아트가 무슨 3만원, 4만원을 해요. 18만 9천원짜리에요. 어? 18만 9천원? 한 번 하는데 18만 9천원이에요. 제가 이 레슬링을 위해서 진짜 근데 눈물 날 뻔했어요. 상금이랑 퉁쳐. 상금 기부할 거야. 오케이. 오! 그렇지. 우리가 스플렉스 매운맛으로 진짜 네. 빡세게 했는데 제 아내랑 또 이렇게 네! 진짜 아, 서령님 아내분이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아니, 안 져주잖아. 딴 사람이랑 할 때 한 번도 접은 적이 없거든요. 아, 어렵다. 접은 적이 없어요, 진짜. 우리들은 그렇지, 오케이. 아, 그걸 찍었어야 됐는데. 맨날 지는 것만 찍. 무효, 무효. 이건 자기 아내 잘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맨날 나는 그냥 지는 것만. 오, 요거 부상. 아, 나 못 보겠다. 나는 안 볼란다. 아, 어머, 아팠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컨텐츠를 위해 그 영상을 이제 따서 봤는데 그게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같이 운동을 하다가 그렇게 된 거라서. 맞아, 맞아요. 근데 이게 제가 안 나올 줄 아셨다면서요? 아니, 꾹 했는데 갑자기 닭똥 같은 눈물을 막 뚝뚝 떨어뜨리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일부러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아니, 성격 자체가 눈물을 흘릴 그런 성격이 아니잖아. 근데 이게 약간 신경이 눌렸는지 어쨌는지 나는 시안이를 보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끝났나. 근데 와, 다음날 병원 갔다 오더니 아직도 한대. 진통제 맞고 계속 한대. 아, 그냥 사람들 없을 때 더 연습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난 그래서 그날 딱 그랬다. 인정. 내가 진짜 인정이라고. 나 이거 뭐 시합에 뭐 이기고 지고 필요 없다고. 인정 그냥. 아, 근데 아, 이거 아 마지막 훈련 날. 네, 완전 이거 달마시안이야. 뭐 몸이 완전 그냥 다 얼룩덜룩 그냥 아주 그냥. 레슬링 하면 좀 처음에는 이렇게 뭐 피부에 조금 이렇게 와요. 네. 왜냐면 살끼리 부딪혀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온몸이 멍두성이에요. 내일 엄마가 보면 엄청 속상해할 것 같긴 한데. 아, 마지막 날인데 근데 최선을 다해서 긴장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근데 개꿀잠 잤어요. 다음날 얼굴 화색이야. 화색이 좋아. 시합자. 봐봐, 얼굴 부은 거 봐. 너무 자가지고 먹고 잤거든. 시합자 그래도 여유가 있어.
48kg. 대짜 하고 나니까 조금 덜 무서워져. 뭘 이렇게 먹어? 그만 먹어. 좀 늦게 하니까. 계속 먹고. 그래서 아직은 긴장한 것도 맛이 안 돼. 대짜 하기 전에는 좀 긴장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도 돼요? 뭘로? 뭐 이렇게 미달이니까 체중이 되게 적은 상태에서 네.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아, 왜 남들은 감량해서 나오는데 그렇지 맞아 맞아 감량해서 나오는 그리고 남들은 개체량 끝나고 물 마시고 이러면 막 52kg, 53kg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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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맞아. 나는 맞아. 아무리 먹어도 48kg 막 이래가지고 막 나가는데 맞아, 맞아, 그러면 맞아. 내가 너무 불리하잖아 체력 차이가 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열심히 먹었는데 씨발 이런 걸 내가 어떻게 풀어 형부가 잘 하라고 주신 아미노산이에요. 도핑 안 걸려요. 불도핑인데? 아, 불도핑 아니야. 짱돌이 옆에서 계속 나 먹는 거 계속 쳐다보고. 아니, 계속 먹으니까 계속 옆에서 짱돌이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짜증나게. 이따 시합복으로 가라, 이거. 네. 시합복 얘랑 커플이에요. 내가 이거를 왜 갖고 왔냐면 싱글렛 입는데 자꾸 내가 무슨 리폼을 했다느니 일부러 파인 걸 샀다느니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랑 똑같은 거거든요. 오늘 이걸 입고 시합하는 걸 보여주면 이게 진짜라는 걸 알 거 아니야. 부끄러움을 참고 이걸 가져왔다고. 시합 참가하는 의미가 한 거. 시합 그냥 갑자기 서영님이 2주 뒤에 시합이 있는데 혹시 하실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주 뒤에 하는데 시합을 하자고요. 이랬어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럼 저 지면 알아서 책임지시라고. 아 이게 애들이 있겠대요. 그래도 이왕 나가기로 한 거 이기고 싶어가지고 2주 동안 하루 빼고 다 나갔어요. 체육관을. 하던데? 아, 또 이거 준비 운동. 청주랑 같이 네. 했죠? 청주 팀이랑 같이 하는데 청주 팀 분들도 되게 활기차시고 맞아, 맞아. 다들 피지컬 좋으시고. 몸풀 때 기분 어땠어요? 아, 몸풀 때 그냥 부상 없이 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풀긴 했어요. 부상 부위에 되게 집중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안이가 전날 되게 열심히 하고 싶었는지 저한테 막 너무 그 태클이랑 막 이런 걸 해가지고 아 미안해 언니 부상했는데 아, 진짜 경기네요 들어가기 전 아, 네. 아 너무 긴장이네 오늘 목표 있어요 경기에 대한 목표 경기 목표는 한 라운드라도 이겼으면 좋겠고 다음 경기를 또 하기 위해서 좀 기죽지 않는 거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해보자 이런 마음 그리고 너무 흥분하지 말고 침착하게 경기를 해보고 싶어요. 파이팅! 너무 긴장돼 어떻게 울 것 같아. 갈게요. 첫 경기를 이렇게 네. 시작해요. 아, 긴장 진짜 되죠? 근데 진짜 엄청 긴장됐어요. 근데 약간 쫄았어 상대가. 상대가 왜냐면 제가 여기서 상대 눈을 딱 봤는데 엄청 겁을 먹으셨더라고요. 왼쪽 왔잖아. 상대가 또 안 오시길래 근데 옆에서 계속 옆에서 막 왔잖아 왔잖아 하잖아요 뭐가 왔다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옆에서 오버치기를 하래 근데 오지도 않았는데 내가 억지로 한 거야 이거 아니야 온 거야 뭐가 왔어 내가 끌어서 했잖아 거기서 앉아서 끌어서 근데 진짜 하라는 대로 잘하지 백가라 백가라 하니까 또 백가라 여기서 막 일어나려고 그러면 폴 잡히거든 뒤에 그래서 그냥 백가르라고 그렇지 여기서 그냥 딱 앉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그랬잖아 근데 봐봐 내가 억지로 끌잖아 그거 괜찮아 원래 이렇게 쓰는 거야 진짜로 근데 여기서 나 놀랬잖아 나 여기서 등 안 닿으려고 나 그리고 내가 밀었잖아 장외로 나 근데 이거 되게 내가 침착했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나 되게 그 이 순간 차가웠어 되게 냉정했어 프로 같았어 이 순간 나 깜짝 놀랐잖아 너 뒤로 안 넘어지고 앞으로 돌길래 나 좀 프로 같았어 레슬러다 운동신경이 진짜 좋구나 나 이 순간에 이건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 1라운드 끝났어 1라운드 끝났는데 카메라 보는 거 아 내가 무슨 카메라를 봐 아, 점수 봤죠 점수? 점수 봤어 점수 지금 몇 대 몇인가 근데 이때 5대 6이었어 네 지금 제가 1점 차이로 이기고 있었는데 그래서 너무 조급 초조했어 네, 맞아요 상대가 그래서 이 생각을 했어 지금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손이 올라와 일로 코플 들어가려고 하면 손이 올라오니까 어거치기를 해서 펄승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머릿속으로 그것만 생각했어요 지금 눈에 초점이 없잖아요 그냥 머릿속으로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야 어거치기 해서 펄승 어거치기 해서 펄승 이것만 계속 생각했어요 진짜. 맞아 진짜 우리가 준비한 게 그거니까 이렇게 잘할
수 있어 하고 딱 나가는데 제 눈에 초점이 없는 게 그것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진짜. 그래서 얘 팔을 왼쪽 팔을 그냥 업어치기 하려고 잡고 있어. 그냥 계속 잡고 있어 그 팔을. 그냥 이러고 잡고 있어 업어치기 하려고. 그렇지. 그리고 그냥 억지로 끌어 억지로. 그렇지. 거기서 손 올라가서. 그럼 이게 넬슨 옆에서 넬슨 밀어. 그렇지. 이거를 이 전날 배운 거예요. 그렇지. 바로 전날. 넬슨까지 딱 잡아서. 근데 볼. 이게 이 전 경기에서 다른 사람이 이거 폴 잡히다가 갈비뼈가 부상 입어서 이 사람이 좀 안 다치게 하고 싶어서 좀 살살 잡긴 했어요. 야, 폴승. 야. 근데 폴승을 노리긴 했어요. 왜냐면 제가 테크니컬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상대는 테크니컬적으로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해왔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폴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네, 진짜 잘했어요. 첫 시합 치고는 진짜 잘한 거야. 근데 진짜 터령님 목소리밖에 안 들리네요. 왜냐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목소리만 따라가는 거야. 소감 한 말씀. 아 너무 힘들어. 준비하면서 힘들었잖아요. 와 근데 진짜 보여줬다. 와 보여줬다. 진짜 너무 멋있었어요. 와 기분 좋다. 최고 최고 진짜. 아. 마지막 한 경기 남았잖아요. 이것만 이기면은 우승. 네. 자신 있습니까? 아 근데 우승까지는 진짜 너무 욕심인 것 같고 제가 우승하면 진짜 레플리케에는 제가 너무 죄송한 거고. 네 진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안 다치게만. 네 인자강으로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파이팅. 블루룸. 거기가 색깔이 진짜 토끼라고. 가위바위보를 하네. 아 진짜 콘텐츠를 몰라 이 사람. 콘텐츠잖아 콘텐츠. 아니 콘텐츠니까 이거 했지 가위바위보에서. 응. 콘텐츠니까 이거 한 거예요. 원래는 안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예 애매하니까. 가위바위보. 원래 보통은 이제 같은 팀끼리 하면 세컨을 안 들어가거든요. 엘리트에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뭐 콘텐츠를 위해서 또. 적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뭐 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안 다치게 하기 위해서 저 세컨을 좀 해줄 거고요. 뭐 훈련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안 다치고 좋은 성과가 났으면 좋겠는데 금메달, 은메달을 다 가져와서 저는 좋긴 좋네요. 결승전. 손싸움 이언니 무슨. 봐봐 바로 태클 들어오잖아. 근데 내가 이때 이걸로 플렉스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아 이 언니 갈비 치고 들어오는구나 해서 바로 갈비 바로 갈비 쪽으로 손 내려서 브릿지, 갈비 브릿지. 맞고 좋아 좋아 난 살아야지 세긴 살아야지 이 생각 하면서 아 그래 빼자 목숨을 살려야지 목숨을 살려야지 진짜 세게 잡더라고 시합이니까 너무 좋았어 잘했어요 근데 끝나고는 또 좀 불안했죠? 불안했어요. 오늘 시합. 오늘 시합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진짜. 잘했어요. 진짜 제가 생각했던 거 외 이상 잘했어. 제가 시합을 나가라고 말씀드렸지만. 진짜 책임져. 아 다치면 어떡하지? 다치면 어떡하지? 진짜 이거. 사실 실질적으로 부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더 앉고 싶었는데 이게 목이 안 붙어가지고 더 앉지를 못했어요. 근데 진짜 그게 너무 아쉬운데 다음에 또 출전을 해서 다음엔 진짜 금메달 한번 노려보고 싶어요. 진짜로. 이거 봐. 그래도 시합 준비 이런 거. 근데 확실히 진짜 진심으로 하셨거든. 난 그걸 알거든. 하루에 4시간씩 가서 그러니까. 운동했어. 다음번에 진짜. 부담 없이 더 멋있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음번에 소플렉팅입니다. 다음에 더 잘해야지 이러고. 이제 시상식인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래도 생활체육 시합이지만 시상식까지 했어요. 네. 시상식 기분은 어땠어요? 나 이런 메달 따본 게 처음이야. 근데 좀 기분이 나빴던 건 뭐냐면 제가 맥심 세계대회 때도 2등을 했어요. 근데 생각보다 아쉽진 않더라고요. 페어플레이하게 깨끗한 경기를 했고 나도 내 최선을 다했고 그치, 이게 포인트야. 최선을 다했는데
진짜 결과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라고 하면 나는 후회는 없거든. 내가 시합 나가기 전에 제일 걱정했던 게 그냥 안 다치고 그냥 경험하고 오게끔 하고 싶었던 게 제일 내 바람이었는데 도전을 응원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래서 저 너무 뿌듯하고 진짜 되게 진짜. 좋아요 진짜. 원래 다음 경기 나갈 생각이 없었는데 야,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가야지. 아유, 늪에 빠져드는 거야. 마지막 하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뭘 마지막이야. 근데 아, 이게 좀 아쉬워서 나 다시 지금 이미 레슬링 홍보대사 됐잖아. 아 근데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뭐요? 솔직히 마지막 경기 때 누구 응원하셨어요? 아 솔직히 솔직히 사실은 이제 얼굴까지 빨개질 일이에요? 아, 얼굴 안 빨개졌어. 고생했다. 진짜 팔봐. 아 눈물 나. 그간 고생했던 게 생각나면서. 아. 네 이제 진짜 마무리가 됐네요. 네 진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 상금 20만 원 받은 거. 아유 네. 저 좀 더 레슬링이 더 널리 널리 퍼지고 더 커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좀 기부를 하고 싶어요. 저희 수원 그때 거기에서 이제 레슬링 했잖아요. 그 학교가 유소년, 제 모교예요. 어 그랬어요? 네 제 모교예요. 그 친구들이 제 모교 후배들. 아 맞다 맞다 얘기했다. 럭키더키님이 얘기했어요. 사실 20만 원만 기부해서 우리 레슬링계가 그럼 어떻게 어떻게 좀 있으면 또 가을이 다가오잖아요. 우리 친구들 또 운동하는데 춥지 말라고 트레이닝복이랑 100만 원 상당 정도. 오 100만 원 상당이요? 이제 학생을 많이 모아달라 이 레슬링 하는 친구들 많이 아 어쨌든 요 우현님의 그 레슬링 도전기 VCR을 같이 보면서 이렇게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앞으로도 뭐 레슬링 꾸준히 하시면서 다음 시합 때 1등을 향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금메달을 안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머치기 한 다음에 넬슨 잡고 펄 잡아가지고 아~